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3096번님이 다영아나 거의 한 달 만인가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문자 왔네요 수요일엔 다정한 다영씨 수다여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한 달 만이네요 그쵸 거의 올림픽 끝나고 이제 바로 휴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네. 오, 거의 한 달 만에 저 잊으셨던 거 아니죠? 네. 제가요 아니면 철가루 분들이요? 철없지. 아 저는 살짝 이제, 잊었던 것 같은데. 아 선수들이 다 꽉꽉 채워드셔가지고. 네. 다시 친해지기로 해요. 다시 친해지기로. 네, 제로 베이스로.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왜냐면 네, 문정민님이 다영님 가족들하고 프랑스 여행에서 안 싸우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장기 여행이다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렌터카 여행이었는데 렌터카 예약을 분명 제대로 했거든요. 네. 근데 중개업체에서 결제를 받고 그쪽으로 안 넘겨줬나 봐요. 렌터카 안 된 거예요. 아, 렌터카 여행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가 미워서라기보다는 네 잘못이다. 마음이 힘들고 아니 네 잘못은 아니고 서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럴 때 감정이 좀 격해졌다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 그 그래서 부분을. 저 거의 한 100만 원인가 더 주고 다른 렌터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체 여러분들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팁 꿀팁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주고 확실하게 하려고 중개업체를 이용한 건데 아, 그렇죠. 아직도 지금 해결을 못했어요. 프랑스로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가서 너무 잘 썼어요. 아, 잘 썼어요? 네. 컴플레인 좀 하셨어요? 파리도 파리인데 남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치. 제가 봉주 했을 때 그 표정이 딱 바뀌어요. 그 봉주, 밝아지고 이 렌트카? 아, 슈킹? 슈킹? 가운데 슈킹? 이렇게 슈킹 아니었어요? 아, 너무 잘 써와서 네. 도움이 됐군요. 네. 서정희님이 인어공주가 이렇게 오래 육지에 있어도 되나요? 다양하나 지느러미 한번 보여주세요. 지느러미요? 아, 오늘 약간 지느러미가 있긴 있네요. 인생에. 네. 그런데요. 팔랑팔랑. 조현정님이 다양하나 아버님도 출장에서 컴백하셨나요? 휴가 다녀오시고 더 예뻐지셨네요. 아버님 어떻게 컴백을 했나요? 네. 컴백하시고 네, 잘 계십니다. 아, 여행은 그러면은 이제 함께는 못했고. 여행을 원래 같이 아빠를 위해서 제가 계획을 한 거였는데 아빠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살짝 예, 쉬시고 저희 셋만 다녀왔어요. 아, 남동생 엄마랑. 네네. 본의 아니게 가족사와 가족 근황을 다 알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은 걸 공유했다. 얼른 넘어가죠. 저희까지 다시 이제 신비주의 마케팅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김다영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해봐야죠. 다영아는 오늘 함께 할 트렌드는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블루오션 대 레드오션입니다. 철가루 염땡땡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채용시장에서도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블루오션 직무는 기업의 수요는 큰데 지원자가 적은 분야, 그리고 레드오션은 그 반대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블루오션, 레드오션. 예. 이게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블루오션, 뭐 레드오션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코미디계라고 해야 될까요? 개그계는 네. 철업기가 생각했을 때 블루오션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레드오션인 것 같으세요? 예전엔 블루오션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막 유튜버라든지 워낙 예능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아마 방송 3세에서도 아마 희극인 뽑는 것도 요즘 없어져서 거의 아, 기업 으로 하면은 레드오션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을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해 주신 염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다양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가 블루오션 대 레드오션. 음악 주세요. 요즘 채용시장의 블루오션, 레드오션 직무는 무엇일까요? 일단 블루오션 직무는 기업 수요는 큰데 지원자가 적은 것을 뜻하고요. 레드오션은 그 반대를 일컫습니다.
한 커리어 플랫폼에서 지난 1년간 채용시장 공급과 수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사 지원율이 가장 낮은 블루오션 직무는 고객상담 TM 직무로 공고수 대비 지원수 비율은 41.8%였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 판매, 무역 직종, 3위는 서비스, 4위는 상품 기획 순으로 지원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공고보다 많은 레드오션 직무는 공공복지 분야로 지원율은 301.5%였습니다. 이어 2위는 인사 노무 직종, 3위는 미디어 문화 스포츠 직종, 4위는 총무, 법무, 사무직이 뒤를 이었는데요. 레드오션 직무는 대부분 문과 사무직 분야로 꼽혔다고 합니다.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채용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아야 이직이나 취업이 더 쉬워지겠죠?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디어 문화 스포츠 직종이 아까 3위 있었죠. 그러면 다영 하나도 레드오션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디어 방송 쪽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 많죠. 네, 레드오션 경쟁률이 직무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쟁률이 높죠. 시험 볼 때도 몇 대 몇이었어요? 보통 옛날에는 막 거의 막 2000대 1, 3000대 1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개그맨 시험도 그렇고 항상 뭐 연기자도 그렇고 다 기본이 1000몇 대 1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강지수님이 요즘 IT 개발도 레드오션이에요. 공고 하나에 600명 가까이 지원하더라고요. 아, 여기도. 그러니까. 그치, 뭐 600대 1 아니면 여기 뭐 두 명 뽑고 이러니까. IT는 워낙에 진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요. 뭐 그렇죠. AI 쪽 이런 부분. 9867번님이 블루오션은 학교 급식 조리원인 것 같아요. 요즘 학교 급식에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 네, 또 여긴 또 이렇게 따지니까 또 블루오션이고. 굉장히 꿀팁이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집중 트렌드 블루오션 대 레드오션이잖아요. 다양한 뭘 해볼까요? 네, 바로 이 문자 같은 문자와 같은.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직종으로 오면은 취업도 나름 쉽고 이직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는 부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급식 조리원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공유를 해보죠. 네. 자, 문자와 같은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코스메틱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고 자, 다양한 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레드오션, 블루오션 주제 가져왔으니까 마이크 페리의 오션 가져왔습니다. 뮤직 스타트.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노래가 마이크 페리의 오션 듣고 왔습니다. 오션 듣고 왔습니다. 네. SBS 김다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블루오션 대 레드오션.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 문자들을 쭉 한번 볼까요? 먼저 안태감님이 아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데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부품 공장. 아, 공장 일이 또 힘드니까. 그렇죠. 일단 일손 구하기 힘든 쪽으로 블루오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와, 1011번님. 오, 귀뚜라미 사육이 블루오션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파충류를 많이 키우면서 이 먹이인 귀뚜라미 수요가 엄청나요 하셨어요. 아, 요즘은 이게 막 애완 반려 강아지 뭐 고양이 말고도 곤충도 많이 키우시고 파충류 많이 키우시고 되게 다양한 반려동물 키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또 블루오션 쭉쭉 보죠. 0830번님이 인테리어 현장 관리자도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든 문자만 쭉쭉 오고 있어 지금. 자, 김재현님도 유아 체육 강사요. 월급도 작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데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직업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블루오션입니다. 유아 체육 강사. 근데 유아 교육이 아니라 유아 체육 강사가 또 따로 계시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자, 1401원님 철거업이요. 누구도 지원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5, 60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가끔 지원하시는데 저처럼 2, 30대가 해도 안전하고 괜찮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 꼭 지키는 곳이에요 하셨는데 또 반대로 요새 젊은 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 일에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많이 얻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철거업도 그렇군요. 추천드립니다. 박채현님이 현 중소기업 인사팀장입니다. 영업직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요. 반면 사무직은 공고 올리면 평균 30대 70 경쟁률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점점 편한 일자리만 추구하는 경향이 매년 심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편한 것만 찾는 것도 사실이죠. 저도 그렇고. 노태호님도 음악치료사요. 적절하게 상황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게 해서 몸을 좋아지게 하는 음악치료사. 그런데 정보조차도 많이 없어서 이것도 블루오션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악 미술치료는 많이 하는데 음악치료. 그렇죠. 음악치료. 생소한데. 제가 매주랑 며칠 전에 약수동에 그 이비인후과 갔는데 거기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면 그냥 주사 맞고 코 뭐 그 약만 처방받았잖아요. 옆에 계속 그 음역대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아 해보세요. 자, 목 쉬어도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해서 그래서 도레미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치료도 있구나. 노래 부르면서 고음 치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2669번님이 프라이팬 코팅하고 있는 테프론 코팅 종사자입니다. 요즘 자동화 시대다 보다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은근히 많은데 사람들이 은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원자가 정말 없습니다. 유망한 직종이고요. 코팅업 배워두시면 최고 블루오션 추천입니다. 코팅업까지. 코팅업. 오늘 지금 다양한 직종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블루오션을 접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김미숙님이 병원 동행 매니저요.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블루오션이에요. 병원 동행? 요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병원을 같이 가야 될 때 아니면 또 혼자 계시거나 전문적으로 그런 직종도 있는 줄도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김지혜님이 제 남편 자리가 공석이에요. 완전 블루오션. 지원자 0명 들이대주면 엔간하면 합격일 텐데 와 그냥 있다가 빵 터졌네요. 파트너 다른데 또 경쟁자가 있네요. 김지혜님 남편 자리 공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 자리 공석. 자, 모두 코스메틱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직장인 트렌드 이렇게 정리하고 오랜만에 직장인을 보고서 만나볼까요? 자, 2085번님이 네, 9월의 첫 수요일 닭살 돋을 준비 완료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225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보죠.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25장. 근데 다영 씨,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야?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잠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김다영 씨, 패밀리 레스토랑 근무는 처음이랬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주문 받는 법부터 꽤 복잡하니까 일단 사이드 메뉴랑 음료 종류부터 싹 외우고 시작하죠. 네, 알겠습니다.
얼굴은 세상 다정하게 생긴 점장님이 어찌나 깐깐하게 구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문받을 수 있을 만큼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저기요, 여기 사이드 메뉴 변경 좀 가능할까요? 네? 아, 네, 네. 잠시만요. 손님 중 한 분이 사이드 메뉴를 변경한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급했던 저는 바로 점장님한테 뛰어갔죠. 점장님은 손님에게 다가가서 요청사항을 들어줬고요. 저한테는 다영씨, 이거 어제 내가 가르쳐준 건데 기억 못해요? 홀에서 주문하다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기 좋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클레임 들어온다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집중해요.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정색을 하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입술 꽉 깨물고 버텼는데요. 어느 날 점장님이 주방에서 일하는 영미씨한테는 너무나 다정하게 구는 걸 목격했습니다. 영미야, 이거 내가 닦을게. 얼음도 내가 채울 테니까 너는 음료 제주만 신경 써줄래? 와, 나한테는 무슨 군대 교관처럼 굴더니 영미씨한테는 세상 다정하게 구는 점장님을 보고 우라통이 터지면서 괜히 질투 같은 감정까지 들더라고요. 치, 뭐야, 둘이 썸타나? 다영씨, 힘들지? 커피 한잔 줄까? 치, 아니에요. 손님 오셨네요. 저 가볼게요. 어? 생각해보면 교육할 때 빼곤 점장님은 다정한 편이었는데 그땐 그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며칠 뒤에 전체 회식이 잡혔습니다. 자, 모두 이번 한 달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원하게 한 잔씩들 하시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도 퉁퉁 붓고 몸은 힘든데 그날따라 손님에게도 한 소리 들었던 저는 홧김에 술을 물처럼 마셨고 그렇게 술에 취해 점장님을 밖으로 불러내고 말았습니다. 점장님, 저 좀 봐요. 다영씨, 무슨 일이야? 점장님, 진짜 너무해요. 같은 직원인데 나한텐 무섭게 말하고 똑같이 잘못해도 영미씨한텐 다정하고 진짜 너무해. 어? 다현씨, 내가 너무 무서웠어? 난 그저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받기 싫어서 이왕이면 먼저 잘하자 주희라. 그래도 마음 상했다면 미안해. 저 많이 속상했다고요. 그리고 있지, 영미는 내 사촌이야. 네? 우리 작은아버지 딸인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나한테 일 배우는 중이었어. 김영철, 김영미. 다른 직원들은 다 아니까 다영씨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차별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미안해. 작은 어머니가 영미 잘해주라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걔가 혹시 작은 어머니한테 이를까봐. 근데 다영씨, 혹시 지금 질투하는 거야? 네? 아, 질투라뇨? 아, 아유, 술이다 깨네. 아,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알겠어. 근데 왜 귀까지 빨개지고 그래? 응?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귀엽다고요? 제가요? 응, 뭐 여기 또 누구 있어? 내 앞에는 다영씨 뿐인데 귀가 잔뜩 빨개진 다영씨? 이제 알았어, 넌 내게 딱이야, 나의 반쪽이야. Oh baby, honey, candy, chocolate, 보다니까 더 달콤해. 뭔지 모르게 묘한 기류가 흐른 그날 이후 내적 친밀감이 생긴 우리는 결국 연인이 됐고 화내지 않는 점장님은 참 스윗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남자와 3년간 즐거운 연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옛 추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추억이었네요. 현재 진행형인 줄 알았는데. 직장 연애복에서 오늘 모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스마일리님이 누가 그렇게 술에 귀엽게 취해요? 다영아 나 반칙 하셨는데요. 대부분 약간 귀여워지지 않나요? 취하면 어떠세요? 어? 귀여워지는 편이신가요? 제가 술 취하면요? 제가 귀엽겠어요?
아, 귀여울 네. 수 있죠. 술이 취하면 오히려 많이 취하면 말 수가 좀 줄어들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발음이 자꾸 새니까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약간 새는 게 귀여운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좀 내려놔 보세요. 귀여워지실 어때요? 거예요. 어때요? 술이 취하면? 전 조금 귀여웠습니다. 어, 제가 목격담을 얘기해요? 안 돼.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알았다 알고 있죠? 둘이 님이 다영아나 술 취한 연기 너무 귀여워서 바로 보라 틀었네요. 이쁜 사람은 이거 제가 읽어야 돼요? 이쁜 사람은 취한 연기도 이쁘게 하시는구나. 너무 영혼의 연기를 했네요. 네.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경아 님이 미쳐버리겠네. 철없디 오늘 버터 한 통 다 드셨나요? 아, 그니까요. 아, 오늘 목소리가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웃는 게 아직 이봐 아직 안 돼. 두 사람 목소리 나네요. 네, 게레 소리가 좀 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웃음 좀 참았어요. 정재아님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진짜 정글이죠. 연애 정글. 아, 그래요? 이게 힘드니까 그 안에서 뭐 썸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끝나고 회식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막 서 있고 그러니까 연애 정글이군요. 함영진님이 아까 남편 자리빈 김지혜님은 지경서 들으면서 열불 좀 나셨겠네요. 네, 아 우리 함영진님 거의 이 코너에 거의 시어머님 캐릭터세요. 네. 자 우리 이 사모님이 영미는 실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로 끝나면 월요일 노노랜드. 아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영미가 이제 친척이 아니면 이제 노노랜드인데 여기 장르는 또 우리가 막장이 지경서기 아니고 지경서기 때문에. 네. 오늘 그냥 달달해서 현재 진행형 아니면 그래서 결혼해서 두 딸이 있답니다.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요. 그렇게 이제 추억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철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직장 연애 보고서 직장에서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 연애 에피소드들 많이 남겨두시고요. 우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김영진의 파워 FM 4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375번님이 수요일은 달달 로맨스 오늘도 당충전 완료. 저도 20대 때 알바하던 곳에서 짝사랑하던 점장님 생각이 납니다. 다들 참 연애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 추억들이 많네요. 7337번님이 철없기에 멋진 척 젠틀한 척에 콕 쥐어박고 싶어진다. 근데 자꾸 듣게 된다. 이상하다. 아하. 이렇게 점점 사실, 철며드는 거죠. 그렇죠. 척이죠. 멋진 척.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네, 이론으로 그랬어요. 백지연님이 저도 생각해보니 늘 직장 연애 중이었네요. 아련 크크크 하셨는데 어떤 그러면 그러니까 지연님 철벌 홈페이지 수요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스토리가 직장...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늘이라고 하셨으니까 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 끝나고 빨리 지은 씨 하나만 했죠. 하나만 했죠. 과연 많은데 궁금해서 그런 거야. 박상아님이 다양한 술 취한 연기 톤으로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박상아 해주세요. 아 상아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에피소드 오늘 하루 아프다 지시 때는 쉬어라 영실이랑 다영이는 이제 쉬어라.